저 같은 사람도 이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한다든지 뭐 외교로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뭘 한다든지 하면 아 이게 청봉 선생님이 멘토 해드리고 코칭한 대로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아예 이게 그렇게 되죠.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뭐 기자들은 뭐 이제 다른 각도로 보겠지만 예, 이제 일반적으로 예, 얘기하면 예, 예. 맞는 것이 네, 예, 예. 아쉽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 예. 유튜브 열어봅니다. 왜 힘든 때 그거로 다 이기나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그게 그 여사님도 그렇고 힘들 때 누구 하나 가르쳐 준 사람 없고 예, 종교에 가서 바르게 안 알려주고 그렇게 할 때 이 유튜브로 3, 4년 동안 이래서 전부 다 답을 찾아서 다 풀어 나오던 데라서 힘들면 더 하게 돼 있어요. 그치. 나는 지금 세상에 나온 이유가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지도자들 내 길을 뚫고 주려고 나온 거거든요. 세계 지도자들? 대한민국도 세계. 갑자기 하수구를 뚫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 제 유튜브 제목이 뻥 뚫리는 TV인데 저건 더 뚫려요. 막히고 또 벽이 있는 걸 시원하게 뚫어주려고 네.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네. 세상에 본인의 그 이런 출생을 어떤 메시아가 나온 것처럼 스스로 표현하잖아. 내가 세상에 네, 나온 거는 이유, 네, 이게 그렇죠. 뭐 네. 자화자찬 네. 그러니까 뭐 선천적인 계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뭐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네가 세상에 나가서 저 막힌 지도자들 다 뚫어주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 부부도 네. 마찬가지고 네. 특히 이제 제 질문이 외교 순방을 나갈 때 외교 순방을 나가는 그 자체, 그 횟수 네.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과 목적 이런 부분도 멘트를 해주느냐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을 하느냐에 그 조언과 멘트를 해주느냐 네. 그거를 이제 질문했더니 이제 저렇게 장광설을 늘어놓는구만요. 네. 네. 그 지난번 공개 영상에서 이제 국내에서 좌파 우파 뭐 부스러기들 상대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16번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혼자 안 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의 천공 영상에 보면 실제 있고 실제로 그게 구체화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 해외 순방 이런 뭐 목사님 질문하시니까 아 그거는 다 뚫어주는 거고 내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근데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천공 영상만 보면 다 있다 지금 이 이상한 현상들의 어? 그 이유가 아니 뭐 본인이 거듭거듭 확인을 다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그랬고 네. 국내 내치는 총리하고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나가라 이거야 나가 나가서 외국 정상하고 악수하고 네. 그리고 나가 쭉 그냥 여기서 너무 국민들 귀찮게 하고 참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지 앞전에 일탄을 네.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속수무책으로 무분별하게 아무 근거나 어떤 우리 국익과 그렇게 절실하거나 시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그 외유 순방 횟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결국은 천공의 이런 어떤 조언의 결과가 아닌가 하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많이 나간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다 보니까 사실상 나갔다 온 성과가 없었어요. 그 부산 엑스포 참사 보십시오. 네, 119대 네. 29입니다. 그게 다 저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해외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그 저 영향력을 확장시킨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참패였거든요. 참패. 그렇지. 아무도 안 알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나가는 전략, 목표, 그 다음에 결과가 없어요. 그냥 나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냥 나가라 몇 번을 나가라 이때쯤에서 나가라 뭐 이런 것까지도 나는 거의 수렴청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공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큰 그림으로도
이제 조언을 해주지만 디테일한 것도 그래서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참패한 결과도 제 느낌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왔잖아요. 네. 와가지고 그 한남동 관저에 이사하고 나서 열흘 만에 최초의 첫 손님으로 빈살만을 초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찬에. 네. 그래 뭐 굉장히 환대를 뭐 이렇게 뭐 의장대까지 와가지고 뭐 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입장하게 하고 뭐 이제 그 좁은 한남동 공간 안에서 환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부산 엑스포를 이미 다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리, 우리가 이제 저기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유치작전 유치하는 해외 순방도 나가고 또 대기업 총수들도 데리고 나가면서 열심히 유치하는 모습을 보일 거지만 우리가 져줄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뭐가 미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해봅니다. 유추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참패를 할 수가 있겠으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아주 유능한 정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우리 기조로 깔려있는 외교력만 작동이 돼도 거의 한 그 3배 이상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표가? 아, 그럼요. 예. 그런데 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져줬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장인어른, 여사의 아버지인 김충식 씨가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몰카에 찍혀가지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부러 져줬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일부러 져준 거야. 이런 또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나는 천공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됐다라고 저는 아주 냄새가 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추후에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사에서 길이 남게 될 최악의 외교 조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조문을 안 한 것도 지난번에 일탄의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물어봤죠. 영국 여왕 조문 간 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습니까? 했더니 여왕을 조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네. 하는 말이 여왕이 남기고 간 거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모였어. 악수하고 맞아. 그러니까 조문 파티 있잖아요. 네. 그 저녁 때 찰스 황태자 부부가 그 외국 정상들이 조문 온 그 사절들을 마놓고 리셉션을 베푸는 거기에만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만 가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를 답변을 해줬잖아요. 저한테. 네. 네. 그러고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있는 여왕의 시신 관 앞에 참배하는 것도 뭐 차가 막혀서 안 간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명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네. 가려고 노력하면 거기 왜 안 가겠습니까? 다 걸어서 갔어요. 다 걸어서 가고 다 가는 거죠. 네.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장례 교리 또 제사 교리가 독특해요. 네.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이제 장례식 집을 가고 또 제사집을 함부로 가면 귀신이 붙어온다, 어두운 영이 붙어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니까 피한 거죠. 네. 참 이 참혹한 일입니다, 이거 사실. 네. 네.